진공공입니다. 제가 오늘 헬리오시티 펜트하우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총 9,510세대 중에서 총 24개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1단지가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1단지가 1단지입니다. 1단지 전체에 10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 있냐. 104동 여기 하나, 둘, 35층, 105동 35층. 자, 108동 35층이 있습니다. 110동 35층이 있습니다. 111동 35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단지 10개가 있습니다. 그럼 2단지에는 몇 개가 있느냐? 자, 2단지를 쫙, 2단지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205동 여기 29층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3단지는 몇 개 있냐? 3단지는, 자, 312동 35층이 하나, 그 다음에 312동 하나, 또한 35층이 하나, 그 다음에 313동이 두 개 있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35층이 314동은 29층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15동도 맞아 29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단지는 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합쳐서 그러니까 7개가 있습니다. 자, 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러면은 4단지를 갑시다. 4단지는 그럼 몇 개가 있느냐? 4단지는 여기 406동 29층 위하고 405동 29층 위하고 410동 29층 위에 여기 이쪽은 24층, 이쪽 29층. 여기 한 개씩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 4단지는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 출입구죠. 지하철 앞입니다. 그럼 5단지는 몇 개냐? 5단지는 자, 514동 29층 꼭대기 여기 하나 있고 513동의 29층 꼭대기의 서남향, 그리고 513동 29층 꼭대기의 동남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24개가 펜트하우스가 있습니다. 진공공이었습니다. 어디에 입체 도면으로 보면, 자, 여기 1단지, 여기에 펜트하우스들이 좀 몰려있습니다. 10개가 있습니다. 여기 35층 꼭대기 다 있습니다. 그러고요, 파크 밴드를 따라서 중앙에 여기 3단지에 여기 313, 여기도 쭉 펜트하우스가 몰려 있습니다. 3단지에. 2단지는 여기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4단지도 여기 있고 5단지는 여기에 펜트하우스가 몰렸습니다. 펜트하우스 지금 그럼 전세 시세는 58평, 전세 시세는 얼마냐? 보통 17억에서 22억 정도 합니다. 그 매매는 얼마냐? 매매는 뭐 30억에서 32억 정도 하고요. 그 월세도 있습니다. 이거 월세, 외국인 월세 주면 좋아요. 여기는 뭐 지금 3억에 420까지 월세가 나와 있네요. 이 펜트하우스는 특수 계층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월세라든가 전세를 주시려고 한다면 분양가는 한 15억 못 됐습니다. 14억 한 8천, 9천 정도 됐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Helio City입니다. 5단지부터 쫙, 이거 3단지. 아, 하늘 진짜 맑다. 3단지 앞에 공원. 이것이 책박물관이에요, 이거 책박물관. 와, 저 2단지 앞에 1단지입니다. 일단 저 단천이고요. 저쪽에가 저기서 헬리오. 진짜 표야. 자, 1동, 1단지를 넘었어. 여기가 2단지입니다. 이 앞 2단지. 쭉 보내요. 지금까지 2단지입니다. 이단지 저 앞에 진공공입니다. 송파 헬리오시티를